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로그인, 로그아웃,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의 확장 그 모듈인 관리자 모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등록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하고 콘텐츠를 볼수 있는 걸 만들었죠? 만약에 그 관리자 측면에서 사용자들을 지우고 또는 사용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싶으면은 또 다른 그 어카운트가 필요하고 그 어카운트는 그 일반 사용자들이 갖는 그러한 그 권한보단 또 다른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새로운 그 알고리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똑같은 내용을 다른 DB에 다른 패스워드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로 만들려면 이 이름을 좀 이렇게 붙였어요, 제가. 네 개의 PHP 파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dmin login, admin users, admin delete, admin logout. 사실 이 로그인은 굉장히 간단한 거고요. 그리고 users는 모든 사용자들을 그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뭐 delete하고 그리고 logout은 아주 며칠 되지 않는 간단한 코드들입니다. 사용자를 지우거나 또는 그 사용자를 살펴보는 게 유저고 이게 핵심인 거죠. 로그인과 로그아웃은 기존에 쓰던 그 일반 사용자들의 로그인, 로그아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그렇지만은 그 안정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users db라는 db는 그대로 활용하되 admin 테이블이라는 그러니까 어드민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하고 이름하고 패스워드 정도만.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그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즉, 그러니까 테이블을요. UserDB로 가면은 지금 Users 테이블은 이미 만들었던 사용자 정보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새롭게 이제 그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지 하나? 어드민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ADMIN. 아주 간단한 컬럼은 이번에는 세 개뿐이 안 필요하다 그랬죠? 그냥 실행시켜 볼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첫 번째는 아이디 주고요. 두 번째는 네임 주고 세 번째는 그냥 패스워드만 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디, 네임, 패스 이렇게 해주려고 그래요. 네임하고 패스는 그냥 바카로 일단은 간단하게 합시다. 한40픽스 그 문자 정도 길이로. 그리고 뭐 오토 인크리먼트 주는 거는 뭐 뻔하죠. 프라이머리는 자동으로 생성되고요. 자, 이러고서 저장해도 될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그 인쇄 모드로 볼까요? 그러니까 아이디하고 그 아이디는 여러 개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있을 때 대비해서 거고요. 어드민 이름 그리고 어드민의 패스워드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서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뭐 어드민이라는 거를 그 소위 저희 관리자 모드의 그 정보를 미리 그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드민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DB도 접근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죠. 그것을 사용자가 등록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일단 여기다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여기 어디죠? 어드민이라는 테이블을 선택하고 거기서 그 삽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루트라고 한번 이름이 너무 그럴까요? 루트는 조금 심하네. 왜냐면은 또 다른 루트 그 어카운트가 있으니까. 물론 그거하고는 상관, DB 들어올 때랑은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이 좀 웃기지만, 어드민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어드민, ADMIN, 패스, 어드민 패스. 이런 식으로 한번 정의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다시피, 그 어드민하고 어드민 패스라는 이름을 갖는 이런 그 정보를 하나 갖고 있고 이걸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저 아래쪽에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드민 그 로그인과 그리고 어드민 유저즈 그리고 어드민 딜리트 어드민 로그아웃. 그렇지만 인터페이스가 필요로 한 부분은 요두 개뿐이 없는데요. 사실 코드는 여러분들한테 제공 안할 겁니다. 그 대신 설명은 다할 거예요. 여기 지금 그림처럼 어드민 로그인으로 들어가서 그 어드민 패스 네임 쳐놓고 어드민 패스 쳐놓고 어드민 로그인이라는 요 버튼 누르면은 로그인 되고 그리고 로그인 되고 나면은 요 내용이 보이도록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부터 만들어야겠네요. 어드민 로그인. 자,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그 파일을 일단은 그 저장을 먼저 해놓고 시작할게요. 이름을. 우리는 그 제 컴퓨터 상에서는 그 로그인이라는 폴더가 하나 있는데, 아,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들까요? 헷갈리지 않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new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어드민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어드민이라는 이름에. 자, 아, 여기 지금 위치가 잘못됐네요. 바깥으로 끌어내고 싶은데, 여기 HD 도크 아래에 여기다가 new 폴더를 만드는데, 제가 상관없죠. 어드민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HD 도크 아래 어드민이라는 데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파일 이름은 ADMI admin login login.php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일단은 그 일단 기본적인 폼은 만들고 시작을 합시다. 언제든지. doctype html 그리고 html 이 안에 헤드하고 바디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리고 뭐 헤드의 타이틀은 좀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디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요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테이블이에요, 그냥 테이블. 자, 근데 이것이 그 폼으로 입력되는 거니까 당연히 폼으로 시작을 해서 폼으로 끝내줘야 되고요. 여기에 그 테이블이 있는 겁니다. 안에, 폼 안에. 그리고 이 테이블은 지금 행이 하나, 둘, 셋, 네개 행이네요. 그러니까 tr이라는 엘리멘트가 네 개가 필요할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th로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게 좋겠네요. 그 테이블 헤더라는 뜻으로. 그리고 여기다가는 admin login이라고 쓰면 되고요. 지금 column을 span에서 쓰고 있네요. col span equal 당연히 e 그두 개의 column을 쓰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은 또 tr. 근데 이번에는 그 셀이 두 개네요. td와 또 다른 td가 여기서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첫 번째 td는 그 admin name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셀에는 input element네요. 그죠? input element인데 type이 당연히 텍스트여야겠죠? 그리고 네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네임은 그냥 네임이라고 쓸게요. 간단하게 우리가 좀 심플하게만 합시다. 그리고 그렇죠. 요 정도면 된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컨트롤 C, 그러니까 세 번째 그 레코드죠. 얘는 어드민 패스죠. 근데 패스는 패스워드로 넣어야죠. 보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걸 이름을 패스로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도 또 똑같이 얘랑 마찬가지로 첫 번째 그 레코드처럼 th 대신에 이거는 td로 당연히 해야 되고요. 헤딩 제목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얘는 그 일반 글씨가 아니라 우리가 버튼이죠. 어떻게 해요? 인풋인데 type equal Submit이라는 이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넣고요. 여기에 내용은 value, name은 submit이고요, 당연히 submit. 그리고 그 value까지 여기선 적어줘야죠. 왜냐하면은 그 버튼에 쓰여지는 글씨니까 여기 admin login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모양은 된것 같아요. 근데 아, 요걸 조심해야겠네요. 테이블에 보더는 그한이 정도로 하면 굵기를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폼은 다시 이제 서밋했을 때 우리가 쓸 내용인데, 어차피 그이 자체의 요 소스 코드를 그대로 PHP 코드를 만들어서 쓸 거니까 이 위에다가 우리가 PHP 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넣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행되도록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엔 액션은 또 자기 자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할게요. admin login.php로 하고요. 그리고 메소드는 당연히 포스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자, 저장하고 한번 그거를 우리 그 호출해서 봅시다. 어디에 있냐면 로컬 그 호스트에 조금 전에 만든 admin이라는 폴더 밑에 어드민 밑줄 login.php라는 걸 만들었죠. 자, 그걸 출력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어드민 로그인, 어드민 네임, 어드민 패스. 아, 센터를 요거 빼뜨렸네요. 센터에다가 align equal 센터로 해주면은 이게 중앙 정렬이 될 겁니다. 그리고 th는 당연히 중앙 정렬이 자동으로 되고요. 한번 요거서 저장하고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만 해볼까요? 네, 됐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돼서 우리가 원하는 그 아까 admin이라는 것과 admin PASS를 이렇게 입력하면은 로그인 되도록 해야 되죠. 자, 로그인 하는 거 이미 앞부분에서 일반 사용자 로그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야 되는 거, 그거 하나가 다른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번에는 그 단순화된 버전으로 그 일일이 파라메터를 설정하고 이러지 않고요.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결을 DB 연결해야 됩니다. 그죠? 컨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놓고요. MySQLi 밑줄 커넥트 할 건데 어디다가 해야 되나요? 로컬 호스트죠. 로컬 호스트 연결할 거고 루트로 연결할 거고 패스워드는 당연히 없고 DB는 아까 그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살려드리면 어느 DB에 있었냐면 그 users underscore DB, users 밑줄 DB에 있었죠. 그래서 IDB로 연결합시다. users underscore DB로 연결하면 이제 DB로 연결이 된 거고요. 그 연결된 다음에 이것을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 소위 데이터 그러니까 어드민의 그 정보를 가져와서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비교하기에 앞서서 우선 if 그 서밋이 됐는지에 따라서 이거를 할지 말할지 여기 앞부분에 있는 이 코드는 이 서밋 됐을 때만 하는 거니까 여기서 만약에 서밋 됐을 때만 이것을 하도록 if 괄호 열고 서밋 되고 나면 어떤 일이 그 벌어지냐면 isSet이라는 걸 써서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포스트 메소드로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슈퍼 글로벌 변수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submit이라는 그 소위 버튼을 눌렀을 때 submit이라는 그 네임이 그러니까 세팅이 될 겁니다. 만약에 isSet이라는 게 세팅이 됐으면 그 이게 실행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 소위 if 문자 안에다 넣어놓고요. 그리고 일단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달러 밑줄 포스트의 그 네임과 그죠? 패스워드를 가지고서 또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안에서 요거는 그 변수를 하나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저네임이 아니죠. 어드민 네임이라고 할까요? admin 이름이야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어드민 네임은 그 포스트로 전달된 거고요. 달러 어드민 패스는 달러 밑줄 똑같이 포스트에 그 패스로 전달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작업하고 이그 MySQL 커넥션을 우리가 만든 이유는 SQL 문장으로 그 데이터 그 DB에 있는 걸 가져올 건데 일단은 SQL 문장을 만들어야죠. 쿼리를 지금 쿼리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어드민 정보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my SQLi 밑줄 그리고 그 쿼리로 아예 직접 입력을 해도 되니까요. 컨이라는 커넥션에 여기다가 select 몰라 from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AD, 어드민이라는 데이터베이스였죠. 그리고 여기서 그 where 누굴 가져와 아 where 그러니까 요거는 몰라라인 거보다는 요게 낫겠네요. 그 네임과 패스로 우리가 거기다가 저장해 놨으니까 네임과 패스를 돌려받으면 되고요. 그
특히 네임이 우리가 지금 그 만들어서 집어넣고자 하는 요 어드민 네임과 같은지 같은 곳, 그죠? 그리고 패스워드는 패스는 어드민 패스와 같은 거를 가져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네임과 패스가 그 소위 어떤 어레이 형태로 리턴 되니까 레코드 하나가 나올 겁니다. 하나의 레코드겠죠. 당연히 그걸 딱 하나가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원. 그러니까 하나의 값이 나오니까요. 한 그 레코드가. 그리고서 그것에 있는 그 소위 네임과 패스를 우리가 그 가지고서 작업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이 레코드가 하나라도 왔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죠. mysqlinumrows number of rows를 체크하는 거죠. 그 하나가 왔는데 그게 만약에 0보다 커야 되죠. 이 컨디션이 맞으면 일단은 그 패스워드가 그 제대로 그리고 사용자 이름이 어드민 사용자 이름이 제대로 입력됐다는 거니까 이거는 그 통과가 된 겁니다. 이럴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그 우리가 그러니까 PHP 아니 죄송합니다. 어드민 그 유저즈라는 거 여기 앞에 소스 코드 잠깐 볼게요. 이 어드민 유저즈 PHP로 해서 이렇게 이동돼야죠. 새로운 그 파일로 이동해서 모든 사용자 정보를 가져다 주는 그 PHP 코드 이름은 어드민 유저즈 PHP라고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HADR 헤더 가로 열고 로케이션을 해가지고 ADM 어드민 users.php를 호출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근데 자, 이게 끝이 아니라 만약 그러니까 else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그 사용자가 없으면 그러면은 뭐 다시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코드를 다시 한번 호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어드민 유저즈가 아니라 어드민 로그인. 그죠? 지금 이 코드가 어드민 로그인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세션에 관한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인 그 과정에서 로그인 된 다음에 보는 파일은 세션 아래서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빼놓고 안 한 게 있는데 세션 start라는 그 함수를 실행시키고요. 그리고 제대로 로그인 됐을 때 우리가 그 session 그 super global 변수를 활용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값을 써놓으면 됩니다. session이라는 그 array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admin login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변수를 만들어 놓읍시다. 그러니까 로그인은 로그인인데 어드민 이름으로 로그인한 거죠. 뭐 여기다가 값은 당연히 어드민 네임 써주면 좋겠죠. 어드민 네임을 써서 넣어놓고 그러면은 세션이 시작됐고 다 끝나면은 아 MySQLi close 정도는 해도 괜찮겠네요. 그죠? 이제 다 됐으면은 submit되고 일로 갔을 때 여기서 사실은 그 close 해도 되겠네요. 여기서 그 이동을 하니까 mysqli close $con 해주면은 이제 커넥션이 이제 끊어지고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command s. 자, 변화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그 파일을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리프레시 해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진행은 안 되는 거죠. admin pass 쳐도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admin users.php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만들 건지를 요걸 좀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파일 하나를 컨트롤 뉴 해 가지고 저 이름부터 저장하고 시작할게요. admin admin 밑줄 users.php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또 doctype equal html 이렇게 해 놓고요.
HTML. 당연히 이건 HTML 모양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에 그 헤드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디 안에 우리가 만들려는 그 코드 내용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보면 일단은 뭐 제목부터 여기 쓰고 시작할까요? 여기 바디에서 제일 크게 큰 글씨로 H1으로 이렇게 AD admin panel이라고 쓰고요. For users management. MANAGEMAN. management라고 이렇게 H1 엘리멘트 하나 만들어 놓고 테이블이 있어야겠네요. 자, 테이블 한번 만들어 놓아 볼까요? 테이블 행이 몇 개인가요? 자, 근데 행은 이 사용자의 개수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첫 번째 줄만 아마 첫 번째 행은 그냥 요 타이틀이니까 그냥 우리가 써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tr/tr이고 여기에 th로 제목이니까 다 써놨는데 이게 한 둘 셋 다섯 개가 있어야 되네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건 id고요. 요거를 그대로 제가 카피해서 c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두 번째 거는 그 name이고요. 세 번째 거는 이메일 패스워드 네 번째 거는 이메일 다섯 번째 게 delete 물음표라고 써 있네요. 그죠? delete라고 물음표를 넣을게요. 그래서 여기 링크가 만들어져서 delete를 누르면 요 레코드가 지워지게 만들려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th가 만들어지고 요번에 다음번에 두 번째 줄도 tr 그러니까 행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행은 우리가 그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php 코드를 써 가지고서 한 줄 한 줄 채워 가고 싶은 겁니다. php 코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채울 거냐면 즉 예를 들어서 PHP 코드로 한번 이거를 만들어 보는 걸 한번 짜 볼게요. 여기서 물음표 PHP로 시작해서 그리고 이 밑에 물음표 이걸로 끝나고요. 자, 여기서 그 TR과 TD를 만들긴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도 TD를 만들고 이것이 당연히 몇 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TD가 왜 TD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테이블 데이터가 그 다섯 개가 만들어져야겠죠. 근데 첫 번째 거에는 당연히 그 ID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죠? ID가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 거에는 네임이 들어와야 되고 근데 그 정보를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당연히 그 유저 테이블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저 테이블을 열기 위해서 또 이 앞에다가 그 커넥션을 만들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기본적인 PHP 이 뒷부분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거는 그 이미 우리가 이 그 페이지로 들어온 이상 사용자 정보를 쓰겠다는 그 약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커넥션을 먼저 만들고 시작하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즉 커는 그 테이블 연결해야 되니까요. DB 연결해야 되니까요. my SQLi 밑줄 커넥트로 연결을 할 거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연결해야겠죠. 로컬 호스트로 연결하고 show host 그리고 root로 들어가서 DB 연결하는 방식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패스워드를 우리가 안 만들어 놨으니까 비워 놓고요. 그리고 users 밑줄 DB라는 이름의 DB에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것도 이렇게 연결해야죠. 죄송합니다. 그 쿼테이션으로 연결해서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다 가져와야 되죠. 달러 그 소위 가져오는 거는 그 everything이니까 모든 걸 all이라고 할게요. 달러 all은 뭘 나타내냐면 mysqli로 들어가서 쿼리로 받아올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커넥션에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모든 걸 다 갖고 올 거기 때문에 select 몰라 from users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몽땅 다 가져오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잠깐만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가서 보면은 users DB 밑에 users 테이블에서 이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모든 게 가져와진 거고요.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 소위 행씩 풀어서 우리가 그걸 디스플레이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PHP 코드에서 그 MySQLI Fetch Array라는 게 있었죠. FETCH 밑줄 ARRAY. 이것은 그 여러 레코드를 우리가 갖고 있는 요 all이라는 요 변수에 집어넣으면 하나씩 하나씩 한 레코드씩 그 주니까 그거를 원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내면 되고요. 이건 array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그다 끊어질 때까지 모든 그 레코드가 끝날 때까지 이걸 다 하고 싶으면 이걸 while 문장으로 이렇게 감싸주면 될 겁니다. 그죠? 당연히. 그리고서 요 while 문장 안에서는 그이그 원이라는 것을 달러 원이라는 거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엘리멘트는 그 아이디 엘리멘트를 우리가 쓸 거고요. 그죠?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한번 또 되살려 볼까요? 여기 가보면은 그 구조에 가서 보면요. 이름이 뭐가 되어 있나요? ID, name, pass, email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ID, name, pass, email을 여기다가 프린트를 해주는 그런 방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ID를 쓸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일단은 그 while 문그 앞부분에 여기서 제가 요걸 먼저 했어야 되네요. 그 echo로 해가지고 아니죠. 테이블 로를 먼저 써야 되니까 아 여기다 쓰면 되네요. 첫 번째 에코 한 다음에 테이블 로를 먼저 써줘야죠. tr이라는 태그를 먼저 만들어 넣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에코로 그 테이블 데이터를 쓸 건데 테이블 데이터의 엘리멘트 값이 바로 요 원이라는 여기 그 아이디 그죠? 아이디라는 그 소위 연관 배열로 저장되어 있는 이 값을 요거를 조금 띄어쓰기를 해야지 명확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것을 끝날 때는 당연히 슬래시 td로 끝내주면은 그한 셀에 뭐가 들어가요? 요게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작업을 몇번 해줘요? 네번 해줘야죠. 왜냐하면 네임과 패스워드에도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 없고요. 이 부분도 인덴테이션만 좀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하고, 네임하고, 패스하고, 이메일하고 다 주면은 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딜리트 할 거냐 안할 거냐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여기 사실은 써줘야 됩니다. 에코 한 다음에 그 td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긴 해요. 일단은 그 써줘야 될게 어떻게 앵커 형식으로 써주긴 써줘야 될 겁니다. 앵커가 있어서 여기다가 그 delete delete라는 요 값을 앵커가 감싸도록 하고 테이블 데이터 끝내주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눌렀을 때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할 거는 여기다가 href로 우리가 앵커에다가 연결을 해 놓으면 되죠. 그죠? 여기다가 href에서 여기서 이 값이 뭐가 들어갈지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우리가 고민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은 테이블 데이터까지 끝내주고 여기에 한줄더더 와야 되네요. Ctrl C, Ctrl V. 테이블 로가 끝내져 있죠. 그러면은 몇 개의 행이 생기나요? 하나, 그요한 행을 한 번씩 루프 돌때 하니까 이 사용자가 있는 동안은 이것이 값이 될 겁니다. 이건 다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테이블이 들어가서, 아, 그런데 그 우리가 그 세션을 해놨기 때문에 세션 스타트를 해서 그 세션 정보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f is set 뭐가 세팅됐는지 확인해야 되나요? 달러 밑줄
세션에 있는 정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드민 로그인이라는 변수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정이 안 돼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걸 느낌표를 여기다 놓으면 되죠. 설정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바깥으로 그냥 나가야 됩니다. 나간다는 거는 이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location이라는 그 명령을 써서 어디로 가면 돼요? 다시 나가면 되죠. 어드민 로그인으로. 어드민 밑줄 다시 로그인을 하도록 PHP 코드를 실행시키면 되고요.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이 다음 게 그대로 실행되니까 아마 이 내용이 쭉 실행돼서 여기까지 올 겁니다. 일단은 이 내용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한번 저장하고 여기서 다시 어드민 패스로 로그인 해볼게요. 아, 뭐가 잘못되네요. 23번째 줄, 23번. 딜리트라는 요 말이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데 아, 이 코테이션이 잘못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싱글 코테이션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제일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으로 했으니까 그 부분만 잘못된 겁니다. 자,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아, 테이블이 잘못되어 있나 봅니다. 테이블. 그렇죠. 테이블이 스펠링이 틀렸네요. 테이블, 그죠? 죄송합니다. 테이블로 시작해서 슬래시 테이블로 끝나야 되죠. 저장 다시 하고 다시. 자, 됐네요. 아, 이거는 그 보더를 또 설정 안 했네요. 우리가 그 테이블 기본적으로 보더를 그 디폴트 값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더 이걸 2로 하면은 그 굵기가 2인 이런 형태가 됐고요. 자, 그런데 클릭을 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의도한 요 내용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밑에 로그아웃이라는 거 하나하고 이걸 눌렀을 때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로그아웃 코드도 하나 만들어 봅시다. 테이블 끝나는 데다가 여기다가 그 앵커로 하나 만들어 놓을 건데 값은 로그아웃이라고 쓸 거고요. 그리고 굵은 글씨로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죠? B로 시작해서 슬래시 B로 놔두고 그리고 이것도 앵커가 href 어디로 가야 돼요? 어드민 로그아웃 어드민 밑줄 로그아웃이라는 그 .php라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만들면 된 거고 아직은 만들어 놓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딜리트 파트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뭐를 딜리트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지금 딜리트라는 거를 누르면 그러니까 딜리트 할 수 있는 그 소위 PHP 코드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href에다가는 부를 코드는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정해 놨었지 아까 admin delete.php. 그런데 그 코드를 부를 때 몇 번째 코드 그 레코드를 지워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get 메소드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음표 한 다음에 id 이퀄 그 다음에 이 번호를 가르쳐 주면 되죠. 이 id 번호를 가르쳐 주면 되는데 이 id는 바로 요거죠. 이 id의 실제 값은 그래서 요걸 카피해서 여기다가 덧붙여 써주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그를 이렇게 끊어서 문자열로 이렇게 끊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점으로 피리어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command v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quotation 하나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 id가 요 id인 그 값을 get 메소드로 전달해서 이 admin delete.php를 실행시키라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quotation을 시작했으니까 어디서 끝내줘야 되죠? 여기서 끝내주면 안 되고요. 그죠?
이거는 이 앞에 부분까지만 요 끝내준 거고, 이 뒤에서 여기서 끝내줘야죠. 여기 들어온 다음에 요렇게, 그죠? 아, 요거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코테이션. 요거는 여러분 잘 고민해 보세요. 요 코테이션과 요 코테이션이 쌍인 겁니다. 지금 요거는 문자열 사이에 들어가는 그 숫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고요. 그래서 요것이 실행이 되면은 되는 건데, 일단은 delete, 그러니까 admin underscore delete.php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저장을 하고 일단은 한번 또 실행을 해볼까요? 왜냐하면은 로그아웃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누르면 아마 이렇게 객체 없음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admin delete.php를 부르는데 아이디는 31번으로 불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코드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컨트롤 뉴 해서 그 일단 저장하고 시작할게요. 이름은 admin 밑줄 delete.php로 만들 거고요. 이 친구가 할 일은 그 소위 그 HTML 파트는 하나 또 없습니다. 그냥 PHP 순수한 PHP 코드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번 그 일단은 그 만들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일단은 그 get 메소드로 이걸 불렀는데 ID라가 어떻게 됐었죠? 이 ID 값이 숫자가 이렇게 하나 전달되는 호출이기 때문에 요거를 전달되면은 얘가 get 메소드를 통해 그 super global 변수 get을 통해서 ID 값을 가지고서 이 ID를 그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ID 값은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 ID 값을 이용해서 그 해당 레코드를 지우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요걸 좀 미리 해 놓을까요? 데이터베이스는 먼저 연결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con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요거는 똑같으니까 그냥 시간 관계상 카피해 볼까요? 요 커넥션 하는 거를 요건 그대로 두 줄을 카피해 와서 여기다가 넣어놓고 얘를 리플레이스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올이 아니라 요거는 그 중요한 게 이건 아니죠. MySQLi 쿼리에서 해야 될게 요번에는 뭡니까? 그 지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셀렉트가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딜리트를 해야죠. 딜리트 from 누구요? 유저스에서 왜요? 어디를 지워야 돼요? ID가 누구인? 요 달러 ID인. 요거는 이렇게 문자니까 달러 ID라고 이렇게 코테이션을 우리가 또 해서 써야 될 겁니다. 자, 이그 근데 요, 아 요거를 요 앞에 옮겨놔야겠네요. 그죠? get 메소드를 제일 앞에 놓을까요? 먼저. 자, get 메소드로 전달된 요걸 값을 ID를 여기다 넣어서 그 ID에 해당되는 그 소위 레코드를 delete 잠깐만요. 이게 아마 delete from users where 요거 맞고요. 자,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실행됐으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지워졌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것의 그 컨디셔널 값이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워졌을 경우에는 어떤 일을 우리가 하고 싶은 거냐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헤더를 써가지고 로케이션을 지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그 레코드들을 다 불러면 되죠. 그래서 admin users .php를 다시 한번 부르면 돼요. 그러면은 이 MySQLi 쿼리의 값이 제대로 나왔다면 요거를 제대로 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이것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요 쿼리 두 번째 값이 여기까지니까 요걸 이렇게 띄어야겠네요. 좀 헷갈리지 않게.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지우기 전에 이게 또 세션이 제대로 그 활용이 돼야 되죠. 당연히 함부로 아무거나 하면 돼. 지울 수 있으면 안 되니까. 세션 스타트를 해가지고
if또 not is set이 낫겠네요. setting이 안돼 있으면은 아니죠. 지금은 일단은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세팅 됐는지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돼 있을 경우에만 이거를 지우라고 하면 되니까요. 그 is set $ session이 우리가 파일 그 session 그 변수에 넣어놓은 게 admin login이라는 그 변수명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이 세션에 들어있으면 들여쓰기를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아이디를 가져다가 DB를 열고 그연 DB에서 아이디 값이 아이디인 거를 지워버리고 지우는 게 성공하면은 다시 어드민 유저로 돌아가고 실패할 경우가 있겠죠? else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제일 앞으로 로그인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나을 겁니다. 그죠? 역시 지울 게 없다는 뜻이니까요. 지울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login.php로 가면 될 겁니다. 한번 확인을 또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그 로그, 그러니까 그 delete 파트입니다. 아, if 문장 다음에 이거를 또 하나 확인해야겠네요. 그러니까 isSet이 admin login이 세팅되어 있으면 이걸 하고 없으면은 else 세팅이 안 되어 있으면은 잘못 들어온 거니까 header 그쵸? 다시 제일 앞으로 또 로그인 하도록 요청을 할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다른 통로를 해서 들어왔다는 거니까요. 요거는 요 바꿔서 써도 돼요. 이거를 나수라면은 요 컨텐츠 뒤 앞뒤로 바꾸면 되겠죠. 아마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컨트롤 S 저장하고 다시 백하고 이걸 그냥 리프레시 한번 하고요. 자, 그리고 이원 한번 지워볼게요. 5번 라인에 에러 났네요. 자, 가볼게요. MySQLi 달러 코는 아, 여기에 그 세마이콜론이 빠졌네요. 겟 다음에 그죠? 그래서 이 라인이 그냥 무시된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 이미 그 지워졌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딜리트하면 됐네요. 그죠? 첫 번째 거 지워졌죠? 또 한번 누르면 또두 번째 것도 지워집니다. 지워졌는지 여기 DB에 가서도 확인해 볼게요. 그 보기를 가서 보면은 지금 보니까 두 줄뿐이 안 남았네요. 자, 잘 지워지는 거. 로그아웃만 이제 해결되면 됩니다. 로그아웃은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새롭게 하나 만드는데 그 PHP 코드로 로그아웃이 할 거는 달러 그러니까 세션 스타트 한 다음에 세션 디스트로이 그러니까 디스트로이를 하면 되고요. 세션을 끝내버리는 게 세션 디스트로이고요. 그리고 나서 헤더라는 그 함수를 통해서 로케이션을 어드민 다시 앞으로 가야 되니까요. 어드민 PHP로 이동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조금만 저장을 로그아웃 이름을 어드민 밑줄 로그아웃 .php로 하기로 했으니까 저장하고요. session destroy session start 다된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로그아웃 해볼까요? 자, 나갔네요. 그래서 다시 admin pass
들어가면 데이터가 있고 여기서 하나를 또 마지막 것만 지워볼까요? 지워지고 하나는 남았으니까 하나 남은지 확인 한번 해보고요. 여기 가서 하나뿐이 안 남았죠? 오케이, 잘 됐고 만약에 로그아웃 하면은 앞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소위 어드민 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코스메틱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중앙 정렬이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 HTML적인 요소는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네 가지의 코드와 그리고 DB 만드는 것만 우리가 잘 기억해서 작업을 하면은 이 어드민 페이지를 또는 기능을 만들어 놓는 거는 굉장히 쉽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